건강한 네. 겨울나기 비법 면역력을 높여라. 면역력 중요하다. 자, 그렇다면 중요하지. 면역력을 높이면은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? 예, 당연한 말씀입니다.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. 네. 우리가 추위하고 감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있다. 있죠. 무조건 있다. 추워도 내 컨디션이 나쁠 때 감기가 걸리는 거지 추위하고는 상관없어.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는 온열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야? 그럼 이상시계는 반대되는 사람. 저는 꼭 겨울 시작할 때 겨울에만 감기가 걸리거든요. 찬바람이 불 때. 찬바람이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. 비 맞고 다니지 마라. 몸 추워지면 감기 걸린다. 자, 우리 황희진 교수님. 자, 어떤가요? 예, 추위와 감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. 추위와 감기, 과연 관계가 있을까? 있습니다. 예, 꼭 외부 온도가 낮다 그래서 날씨가 춥다 그래서 감기를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. 네. 다만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또한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잖아요. 게다가 이제 환기를 잘 안 하게 되죠. 추우니까. 예, 그래서 이 밀폐된 공기 안에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와서 한번 퍼뜨리기 시작하면 쫙 퍼지게 돼서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난방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코나 목에 있는 점막들이 건조해지게 되면은 바이러스들이 좀 더 잘 들러붙고 잘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학적으로는 이 추위와 감기의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감기를 상한병이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이 상한병이라는 게 어디가 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, 한사, 즉 차가운 사기가 몸 안으로 침입해서 병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. 특히 양기가 떨어지는 노약자들도 위험하고 또 아직까지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면역 취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 시기예요. 네, 그래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.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기 때문에 의료기관 찾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됐나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수가 무려 1954만 4,919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하면 한 2천만 명? 네, 그 정도가.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거의 반 가까이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.